네, 선수들 경기 준비가 끝났고 메이븐 크루가 시티 그리고 이그니스 KR이 테러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물음표로 나오는데 네. 선수들은 지금 프로필을 사진을 다 바꿨는데 GOT 이제 관전 버그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점 시청자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데 메이븐 크루는 지금 거의 뭐 옛날 셋업이에요. 네. 화염병의 아이템이 네. 이거는 거의 1.6 시절에 이제 시티의 권총이 훨씬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는 장거리 싸움에 특화가 잘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원식의 세팅을 많이 썼었는데 딜레이를 네. 잘 시키고 하는 근데 포지션이 이건 최근 포지션이죠. 네. 이제 A쪽 오픈 시켜놓고 리테이크 준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고요. 신세계와 구세계의 중간적인 맛이 나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렇죠. 리테이크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던져졌고요.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이그니스 일단 피해 안 받았고 CT는 뒤에서 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들 네. 원했던 그림인데 쇼템 하나 잡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A사이트 갇혔죠 전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멋있는 잘 쐈어요. 1대1 네. 교환 4대4 상황인데 일단 체력은 이그니스가 많이 달았습니다. 지게타 쪽에서 쇼타임에서 하나 더 그리고 승현 선수 리베라 선수 한 명씩 끊어내고 JDR 혼자 남았는데 잡히면서 해치 시간 충분하죠. 리테이크 괜찮았어요. 네, 리테이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리테이크 하는 속도 자체가 백업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킷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괜찮았는데 빠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수 없이 잘 리테이크를 해낸 모습입니다. 시프 설치 전에 그리고 돌고 있었던 테러 선수 빨리 끊으면서 시작한 것도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웨이 쪽에서 사이트를 바라보면서 돌고 있던 선수를 끊어준 게 5대4 싸움으로 가는데 딱 열쇠를 해준 것 같고요. 좋네요, 오늘 메이븐 크루. 메이븐 일단 UMP 네 자루에 라이플 한 자루 챙기면서 이번 라운드 준비를 하고요. 이그니스는 풀포스 바이 UMP 두 자루에 스카웃까지 나와 있습니다. 스카웃이 두 정이 나왔습니다. 스카웃 두 정이면 UMP로 마무리 짓기가 편하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메이븐. 한 대 맞으면 그다음부터는 불리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스카웃 사운드가 들렸다면 웬만하면 조금씩 살이 그런데 이거 지금 아이템 던져주면서 에임에 밀어넣은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판단입니다. 네. 하이웨이 쪽에서 미드 쪽 압박해주고 있고 에임에이는 다시 던져봐야죠. 아이고 네. 이거 달고나 만들 뻔했는데 다행히도 잡아냈습니다. 네. 자, 철문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팩스. 근데 이렇게 에임에이니 한번 장악을 당하고 나면 그 블루도어 쪽에서 별다른 플레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뭐 어째 보면 나가는 선수를 문을 열면서 잡는 방법도 있긴 했을 텐데. 네. 포스바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네, 타이밍이 안 맞았거나 아니면 모험을 하기에는 좀 판단이 뭐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브라 선수 부스팅 해놨는데 아이고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 A메인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어쨌든 테러는 들어갈 아이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지금은 뭐 그냥 저 포크 쪽 가리는 거 스모크 하나 정도 네, 플래시뱅 하나 섞어 쓸 수 있는 정도네요. 설문 막아주고 이러면 지금 테러는 딱 들어올 생각으로 모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주 냄새를 잘 맡았습니다. 지금 냄새를 너무 잘 맡았는데 네. 빼고 봤죠? 아이템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뒤로 땡기는 거 좋습니다. 사이트 한쪽만 잘 버티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그런데 엑시스 거기다 리베라 선수 못 잡았어요. 일단 버텨야죠. 아군 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4대3 순식간에 상황 역전. 백업은 가깝게 와 있는데 지금 화력을 넣기에 별로 코브라 머신 하나씩. 자, 성현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팀의 막내 XD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에코 스틸 바로 가져오는 이그니스. 지금은 메이븐이 어쨌든 전개까지는 전부 좋았는데 결국에는 샷 집중력에서 약간 밀린 느낌이 네, 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렇게 이제 아이템을 블루도어에 넣어서 지연을 시켰다면 다른 데서 조금 과감한 플레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완전히 맞고 싶었다면요. 자, 이그니스 올 UMP 나오고요. 뭐 UMP 좋은 거는 저희가 말할 필요가 네, 없죠. 이거는 뭐 1200원으로 라이프를 쓰는 기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CT도 포스바이 진행을 하면서 이번 라운드 준비를 합니다. 근데 CT의 포스바이와 지금 테러의 포스바이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권총이 훨씬 네, 많이 섞여 화력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가식 선수 벌써 체력이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행히도 뭐 UMP 드는 선수가 아니라서 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CZ도 충분히 활용이 좋은 총이거든요, 사실은. 아마 A메인 쪽에서 교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나 네, 싶은데 A메인 교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메이븐. 저게 서로 간에 체력을 교환하는 정도로 만약에 됐다면 CT가 감 좋았죠. 좋아요. 근데 잡았어요, 승현 선수. 감보다 중요한 건 샷이었다. 네. 근데 체력들이 안 좋아서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선수 아마도 P6. 대충의 위치는 네, 그렇죠. 알고 있죠. B쪽 아이템 넣어주면서 셋업 들어가고요. 근데 B쪽에 지금 체력 많은 선수 두 명이 있거든요. 네, 수지 선수 못 잡았어요. 가식 선수 혼자 남아있죠. 체력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코브라가 하나 더.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타임 선수가 그래도 연막 속에서 네, 좋은 플레이로 한 명 끊어냈고요. 최대한 끊어내야죠. 최대한 뭉쳐서 그냥 나온 것만 끊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두 선수 전부 다
아이템 하나만 잘못 맞아도 싹 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라운드 이 콜을 가져가야 됩니다. 웨이브는. 네. 그래서 방어구와 좋은 권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살려서 다음 라운드에도 좀 유용하게 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 그냥 방어적으로 세이브 들어가는 게 네.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CT도 나오는 거 잡겠다는. 네. 아, 전체적으로는 들어갈 생각도 못하죠. 지금 둘이 합쳐서 56입니다. 상대는 둘이 합쳐가지고 세 명이서 합쳐서 거의 250이거든요. 네. 네, 안전한 위치로 빠지는 편이 훨씬 좋겠죠. CT 쪽으로 나오고 있는 이그니스. 잡으려고 아. 하고 싶을 거예요. 잡고는 네. 싶을 거예요.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따면 하나라도 더 이제 상대편을 잡아서 총이라도 뺐던가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다음 라운드에 뭔가 보관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이그니스 이번 라운드 가져오면서 2대1 만들어냅니다. 메이브는 이번 라운드까지 세이브를 해줘야 네. 되는 자금 상황이 됐고요. 이 코를 좀 타이트하게 해야겠네요. 다음 라운드에 총을 살려면요. 그렇습니다. 2400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자, CT는 네, USP 세자로 그냥 기용을 하네요. 5-7 두 자루에 그렇게 하고 라이플 업그레이드 이그니스 두 자루를 해줍니다. 스카웃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네, 메인 크루는 지금 한번 포스바이를 한 거 치고는 자금 관리가 잘 돼 있고요. 세이브 라운드 피스도 네 밀죠. 코브라 어, 코브라 아이고 네, 못 잡았어요. 네. 자, 근데 이거 데이터 알았기 때문에 바로 바꿔야죠. 데이터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동해야 네, 됩니다. 빠르게 돌려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저렇게 혼자 이미... 들어가가지고 네, 혼자 아, 들어가서 아, 예. 너무 급했어요. 지금 전원이 없는 걸 봤거든요. 네, 아마도 빨리 뛰라는 오더를 했을 텐데 그렇더라도 기다렸어야 됐습니다. 저거는 또 밉니다. 근데 A쪽으로 다 왔거든요. 시폰이 네. A쪽 들어왔는데 아 멋진 선수가 그래도 둘. 자, 네, 시폰 설치 페이크. 아 데미지는 많이 줬는데 멋진 선수가 3명이나 잡아내면서 이렇게 되면 시폰 설치 스카웃 있거든요. 이거 두 선수는 스카웃에 한 방이 나오는 체력입니다. 자, 뒤에서 돌아오는 XD 선수가 잡아내면서 3대1. 아 이거는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좀 아쉽게 됐네요. 메이븐 네, 조금 아쉽고 이그니스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자, 메이븐 가식 선수 다음 라운드가 어차피 진검 라운드이기 때문에 오야 방금 샷은 기가 막혔네요. 왜 갓식스인지 알겠네요. 아, 진짜 아이디에 갓 붙이는 분들은 네. 책임감이 막중한데 그만큼 플레이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XD 선수가 마무리해주면서 3대1. 하지만 2코 라운드 치고 3킬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좋은 2코 라운드였고요. 메이븐크루 입장에서는 한번 이코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어지는 전과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과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이번 라운드 생각을 해야겠죠. 굉장히 방어적인 지금 과외를 해주죠. 투어퍼 체제 네, 해주고 이그니스는 코브라 선수 AWP 그리고 남의 선수 라이플을 사는데 아까 전에 잡힌 여파 때문에 지금 자금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네, 뭐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머신 선수와 코브라 선수가 서로 자금 격차가 7000불 가량이 나는데 오 지금 오.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피킹 들어갔네요. 머신 네. 선수. 아 코브라 선수군요. 네 코브라 선수. 저런 경우에는 뭐 총을 사주건 권총을 사주건 어떻게 해서건 좀 자금 간극을 그냥 줄여준 아 그리고 미드 쪽에서 교전이 일어났는데 일단 오퍼가 A메인은 끊어냈는데 XD 선수가 미드 쪽에서 끊어내면서 동수교환 만들어냈고 이러면 테러가 조금 더 편해지죠. 네, 테러가 많이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테러가 대놓고 혼자서 미드를 가로질러 나오는데 아이템이나 뭔가 막을 수단이 없었다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T 입장에서 쇼타임 선수가 이쪽 샌드백 쪽에서 지금 사운드 플레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체크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어줘야 돼요. TWD 네, 들었을 겁니다. 잡아냈습니다. 지금 이거 일단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해븐 쪽과 이렇게 백업이 왔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피해 없어요 CT. 자, 승현 선수 지금 벤트에서 쇼타임 선수가 잡아냈네요.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방금 체커 쪽에서 잡힌 선수는 좀 버려진 거 아닌가요, 방금은? 그렇죠. 지금 A 돌리기 위해서 버려진 건데, 네. 이 미드에서 지금 A 메인 쪽 사운드를 들었네요. 바로 CT 쪽으로 네, 빼고 왔습니다. 가식 선수, 네. 이렇게 잘 잡아내면 C4 떨어졌고요. 할 수 있는 거 없죠, 이그니스. 이게 시간이 오래 끌렸을 때 무기창고에서 CT가 AWP를 두 자루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이겁니다. 진입할 때 쓸 아이템이 없으면 아, 투지 선수가 화면 네. 지었네요. 그냥 AWP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투어포가 4킬을 쓴다 방금 라운드. 네.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라운드 가져오는 메이븐 그리고 이그니스는 바이는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좀 화력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게 바로 좀 총을 사주면서 자금을 서로 간의 자금 간극을 좀 줄였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2대3 그리고 투어포 체제 유지가 되고 있고 이그니스는 포스바이기 때문에 권총 두 자루에 라이플 하나 그리고 AWP가 한 자루 나왔습니다. XD 네. 선수가 방어적으로 해야죠 지금은. 사실 이렇게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멱살 없는 네. 상황에서 저렇게 유일하게 무기 들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도 많이 크고요. 네. 또 무리한 플레이기가 나오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막 A메인 나가서 아이템 백업도 안 받고 혼자서 잡고 지금 메이븐 크루 선수들의 에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런 플레이는 뭐 상대가 무슨 총을 가지고 있건 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쪼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했고 또 성공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미드 쪽에 있는 거 보자마자 하이웨이 쪽에서 백업해주는 메이븐 크루 일단 백업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 근데 머신 선수 잘 잡았네요. 아까 전에 A 뚫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머신 선수 오늘 에임이 정말 좋습니다. 미드 쪽 가려주고 미드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그니스 그리고 A 쪽으로 오고 있고요. 시포는 일단 뒤입니다. 시포가 굉장히 뒤거든요. 시포가 자, 떨어져 있는 가식스 선수가 미드 정리했고 네. 오 그래도 XD 본인 AWP 거든요. AWP 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루트 봤는데 아유 머리 맞았고 사이트 안쪽에서 마무리 백업 플레이 좋았습니다. 메이븐 이렇게 되면 이그니스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죠. 택라인으로 잡히고요. 머신 선수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혼자 남게 된 이유가 C4를 이제 챙기러 갔다가 네. 혼자 늦은 것 같은데 C4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시간을 좀 더 끌더라도 네. C4랑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이그니스 KR 선수들이 아직까지 좀 긴장을 해서 그런가 조급한 그런 네, 물론 긴장하면 거예요. 충분히 저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게 막 그렇게 커다란 실수도 아니고요. 지금 라운드가 동률이기 때문에 뭐, 아, 왜 우리가 C4를 안 챙겼을까? 뭐 이렇게 물론 그렇게까지 심한 자책을 하지 않겠지만 XD 선수 혼자서 갑옷을 사네요. 1000달러가 남아있는 걸로 보였는데 네 뭔가 키 플레이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 뭐 포지션인 것 같아요. A쪽 약간 좀 빠른 오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죠? 달리는데 네. 가식 선수 하나 버텨야 됩니다. 커드에서 자 커드 쪽에서 빠르게 잡았고요. 잡아내긴 했는데 리베라 선수 3킬! 스프릿 다운으로 3킬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와 이거! 점프까지! 리베라 선수 4킬 하면서 이번 라운드 막아냅니다. 지금 스프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못 봤는데 네. 굉장히 잘 막아냈어요. 목적을 잡히진 않았지만 싹쓸어 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쿼드 쪽에 번야핑을 하면서 들어가서 저걸 권총으로 자신감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진짜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투오프 계속 살려내고 있고요. 이그니스 KR 이번 라운드 바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D 선수가 아까 전에 이제 갑옷을 샀기 때문에 스카웃으로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아 저런 것도 네. 화력의 불균형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꼬였을 때 아, 이대로 밀자 이거보다는 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데 코브라 선수가 일단 지금 철문단지죠? 철문단지 잡아내면서 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드 쪽 먹어주고 있는데 양팀 선수들이 아직까지 좀 아이템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미드 쪽에 안 들어요. 깔려있는 아이템이 거의 없죠. 백업 플래시 좋긴 했습니다만 체크 안 했고요. 아 이거 네, 카드 혼자 나오면 위험합니다. 들어갔죠. 자 4대5 그리고 스카웃 계속해서 쏴주고 있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잘못 집착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또 리베라 선수 하나 오! 아이템이 없었어요. 뒤에서 쇼타임에서 잡아내고 A쪽 일단 하이웨이 쪽에 어그로 끌어주면서 A 들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C4 설치까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머신 선수 지금 계속해서 머신 선수가 반응도 하면 에임이면 지금 와 대단하네요. 머신 선수 아니었어 설치 못했어요. 아이고 약간 좀 무리했죠? 쇼타임에서 네. 잡아내면서 1대1 상황이었는데 1대1 완전 뱅을 먹었고 이러면 일단 머신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위치상. 네. 아이고 근데 스프링 미스 플래시 아직 있습니다. 시간 흘러가고 있고 킷이 있기 때문에 투지 선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긴 한데 킷은 있습니다만 저기서 포지션 좋았네요. 머신 선수 지금 계속해서 이그니스의 키 플레이를 머신 선수가 해내주고 네, 있습니다. 머신 선수가 정말 뚫고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구역을 먹는 것까지 구역을 딱 차지해서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하는 플레이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메이븐 크루는 어쨌든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바위가 가능하긴 한데 이걸 세이브를 하네요. 폭탄 이거 뭔가 준비한 게 있는 네, 거거든요. 뭔가 이거는. 준비한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키스 승매치에서 많이 보던 바로 그것인가요? 아 이거 뭐죠? 이거 지금 예상이 아예 안 되는데요. 네. 미드 쪽 들어갑니다. 미드 쪽에 이제 폭탄이 날라듭니다. 폭탄이 날라들어요. 부스팅 받고요. 네. JDY 선수 일단 하나 그리고 둘. 근데 폭탄을 다 쓰긴 했는데 뭔가 데미지가 약간 안 들어간 네. 체력 게이지가 떨어져 있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요. 자 JDY 선수가 더 잡아내면서 미드 쪽 점령을 해주고 있고 프랙티스 선수가 끊어내면서 마무리. 네. 리베라 선수 혼자 남긴 했는데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거 잡을 수 있겠죠? 네, 제이리어에서 네, 끝나내고 하지만 뒤쪽에서 바로 프레티스 선수가 백업해주면서 마무리 5-4 역전하는 네. 이그니스. 일반적으로 2코 라운드를 평가할 때 진짜 2코를 한 거라면 뭐 두 선수 정도 잡아내면 잘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하긴 잘했는데 메이븐 크루는 아마 뭔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 있는 것 같은 아이템 세팅이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도 이제 요즘은 저런 식으로 이제 무기가 몇 명, 3명 넣으면 그냥 3명 바이를 해버리니까 3명 바이 하고 대부분은 이제 SMG, 이제 UMP로 대체를 하는 편인데 네, 저기서 화끈하게 세이브를 해버리네요. 네, 그래서 좀 큰 그림을 그린다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그림이 제대로 완성은 안 됐습니다. 네. 자, 코브라 선수 에이터를 들고 있고요. 천천히 진행을 해주고 있는 이그니스 수지 선수 B에 지금 혼자 남아있는데 AWP를 들고 저런 자리를 잡는다는 건 진짜 자신감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죠. 보통은 트리룸 쪽으로 빠져서 지나가는 것만 보는 게 이제 보통의 플레이인데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이쪽 천천히 먹어주고 있고요. 일단 혼자이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체크만 하다가 오그로 끌어주고 빠지겠다라는 느낌이 강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리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죠. 사실은 무리를 해서도 더, 안 되고요. 네, 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요. 테러 아이템 조금 이제 남아있는데 연막이 없나요 지금? 아 테러리스트에는 연막탄이 하나도 남아있지 연막이 않나요? 없네요. 이거는 약간 좀 불안 요소가 될 네. 수는 있습니다. 무기창고에서는 어느 포지션을 뚫더라도 연막을 쓰는 게 필수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메이븐 크루는 일단 미드 쪽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 안쪽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이그니스 네. 그리고 C4 아직 뒤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근데 체크 들어가고 있죠? 근데 B 쪽이 벌써 다 모였어요. 빼놓으면 네.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FD 일단 승현 선수 잡아내면서 시작하는데 코브라 뒤쪽에서 딸렸고요. 하지만 JDY 다시 가져오면서 3-3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A 쪽 돌 수가 있죠. 사실은 A 쪽에 서로 간에 백업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테러리스트 쪽에서 킬을 가져가면서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지금 급할 게 없어졌죠. 약간 메이븐이 좀 백업을 빨리 왔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오 그래도 쇼타임 선수 JDY 선수 끊어내면서 만들어냈고 A 쪽 스트레미스 3-2 어쨌든 CT 한 명은 B쪽에서 시간 끌어주고 있고 그러면 A쪽 잡으면 바로 해체 가능하거든요. 네, 머신 선수가 잘 버텨야 폭탄 제임스 거의 안 들어가고 같이 잘 싸웠죠. 이러면 C4 해체되고 트릭 선수, XD 선수 좀 바쁘지만 네, 이거는 뭐 잡히더라도 네. 라운드를 가져오는 게 지금 우선이니까요 일단은. 그리고 AWP 세이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라운드는 메이븐이 가져가면서 5-5 동점 만들어내네요. 굉장히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일단 좀 상황이 굉장히 난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B를 네, 찌르던 A를 찌르던 네. 이그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푸쉬를 하면서 밀자라는 오더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메이브는 상당히 좀 빠른 백업 속도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빠른 백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돌리는 오더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거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하죠. 백업을 빠르게 오기는 왔는데 테러리스트 쪽에서는 이미 그걸 읽고 반대쪽으로 다시 움직여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경기가 풀려가고 있는 스카웃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번 라운드도 스카웃 기용해주면서 중무기가 지금 두 개나 있습니다. 이그니스의 팀 색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카웃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줌하는 무기가 많으면 좀 이제 공격 속도가 늦어져서 선호하진 않는데 일단 네, 프랙티스 맞습니다. 선수가 잘 잡긴 했습니다만 리베라 선수 계속해서 끊어내고 있는데 오! 리베라 선수가 아까부터 앰프로 좋은 플레이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체력이 저렇게까지 깎이면 좀 삶에 대한 포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긁어서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막도 다리도 잘 봤어요. 리베라. 야 센스 좋습니다. 지금 이그니스 KR이 급해서 그런가 계속 따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서로 간에 뭐 아이템 백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으로라도 백업이 붙어줘야 교환하는 킬이 되거든요. 교환하는 킬이 나와줘야만 테러리스트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5-5 네. 동점 상황에서 인원수 차이 2명 나고 있는 상황. 이그니스 KR 뭉쳐서 가야 되는데 A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쪽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네 여기서 한번 잠입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A으로 찍고 들어왔는데 지금 잘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조금 흔들리죠. 커넥터에서 흔들어주고 A쪽 들어가겠다는 생각인데 A쪽 백업 가능한 선수는 아직 2명입니다. 지금 리베라 선수가 리베라 선수 지금 낮은 체력으로 지금 4킬 했죠? 와 진짜 잘 쏘네요. 저 4킬을 하면서 체력이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지금 18킬이에요 11라운드 동안. 와 이거는 거의 캐리죠 캐리. 네 머리채 잡고 캐리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완벽한 예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팀의 막내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승현 선수. 네. 김승현 선수는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형들이 잘 다독여줘야겠죠. 형들이 저럴 때 보통 이제 고성이 많이 나오는 형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무서운 형들 예전에 참 많았었는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자 이그니스 세이브 라운드에는 또 이쪽 가운데 잡아내요. 잡아놨어. 플립 잡아놨어. 와 그리고 팀킬 나오고. 네. 나온 선수까지, 그래도 나온 선수까지. 아이고, 이거 지금 플래시 맞은 완벽한 기회였는데 못 잡아냈습니다. 리베라 선수 잘 끊어냈고, 남은 선수 네. JDY 선수 혼자 아무도 없습니다. 체력도 지금 16이네요, 16. 아, 방금은 테러리스트가 뭘 원하고 있는지 시티가 잘 읽었던 것 같네요. 아, 근데 플래시뱅이 너무 완벽하게 네 명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한 선수라도 살아서 좀 반대로 움직여서 어그로가 끌려야 하는데 잡아내면서 마무리 7대5. 네, 그게 좀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절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명은 플래시를 피해주고 있는 게 네,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미리부터 약속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한 선수나 두 선수 정도는 아예 뒤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팝업 플래시에 당할까 봐서 뒤를 보고 들어가는데 저런 플래시는 반응 속도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상 네, 정말 맞습니다. 피하기 힘들죠. 흔히 공격이라고 하죠. 시야 밖에서 날라와서 내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터지는. 오, 쇼타임 선수 관리를 사용을 하네요. 네. 이그니스 KR은 전부 AK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주 알뜰한 자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T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사실 관리를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화력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사용을 하네요. 자, 미드 쪽에 압박방어를 해주고 있는 메이븐. 그리고 이것도 약간 테러 입장에서 좀 변칙이거든요. 아까부터 메이븐에서 한 번도 저렇게 압박 플레이를 이코 라운드를 제외하거든요. 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벤트가 들켰어요. 이렇게 되면 미드 밑쪽 같은데요. 아우 리베라 선수 나오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좀 소리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쇼타임 선수 일단 한 명 끊어냈고 있는 거 알죠? 계속해서 교환! 오! 쇼타미 선수 일단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쪽이 정리됐어요. 네, 2대1인데 지금 아, 근데 이그니스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도 인원 수가 배분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C4가 뒤에 있는 상황이 나와서 네, 지금은 B를 신경 쓸 게 아니라 빠르게 돌아서 C4부터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겠죠. 자, 쇼타미 선수 지금 어쨌든 시간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C4는 B쪽으로 돌릴 생각을 네, 하고 있네요. 쇼타임 선수는 크게 집착 안 하고 한쪽에서 남아있다가 들어오는 걸 잡던지 아니면 뭐 반대쪽에 설치가 되면 세이브나 어 근데 이걸 네. 이제 코브라 선수가 잡아내면서 7대6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C4 관리가 잘 됐다면 굳이 저런 장면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방금 어쨌든 계속해서 이그니스가 분명히 에임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한데 네. 테러 간에 본인들 간에 거리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백업 플레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 좀 부실해 보이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메이븐 크루는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이번 라운드 세이브를 해주고 있고요. 퍼스바이 아이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이템을 아까부터 이코 라운드 때도 좀 충분히 많이 사주는 또 미드레이가 나오는데 네. 메이븐 크루는 일단 본인들 준비한 거를 다 꺼내고 있네요. 자 그래도 XP 하나 잘 버텼어. 자 그리고 프레이티 선수 한 명 끊어내면서 SWG 선수 네 잡힐 네, 수밖에 없죠. XD 4킬째 네 스카웃을 사고 탱라인으로 정리를 한다. CSGO 메타죠 저거. 네 저게 바로 CSGO 메타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금이 충분할 때에는 굳이 스카웃이나 관리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예요. 자 마지막 라운드 토퍼 네. 바로 뽑아주는 메이븐 바꿔줘야죠. 사실 노아머 오퍼는 들기가 상당히 좀 깝깝하긴 네. 하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적을 먼저 보고 쏘는 상황이 아니라 조우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면 사실 방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많이 답답하거든요. 스포는 좀 더 안쪽에 떨어뜨리고 있는 이그니스. 그리고 아이템의 데미지 지금 코브라 선수가 아이템의 데미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노아머로 AWP를 구매를 하면 같은 편 다른 동료들이 아이템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야 생존성도 보장이 되고 미리미리 압박하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데 메이븐 지금 아이템이 그렇게까지 충분하지 않거든요. 또 체코 혼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체코 쪽 네. 안쪽까지 들어오고 승현 선수 약간 시선 처리가 네. 그래도 코브라 선수가 빨리 잡았기 때문에 망정입니다. 일단 가식 선수 교환은 했고 쇼타임 선수 버팁니다. 이러면 또 B쪽에서 들어가게 해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또 C4가 없어요. 근데 코브라 선수까지 끊겼고요. 저 C4를 네, B 메인 바로 옆쪽에 버려놨거든요. 저렇게 지금 B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버려놓은 건데도 아무도 집어오질 않았네요 저걸. 자 XD 일단 사이트 쪽에서 버팁니다. 잡아냈네. 몇 번씩까지 2대1로 만들어냈어요. 어떻게든 거기다 리베라 선수 무기 없죠 지금 당장은. 네. AWP 주었고요. 지퍼 설치 완료가 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베라 선수는.
플래시판까지 넣어주는 이그니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온 건 플래시 하나밖에 없어요. 시티는 플래시가 아예 없고요. 쇼타임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끊기면 힘들죠. 쇼타임 선수 혼자서 1대2 클러치 상황. 위치 브리핑을 받았을 테니까 예상을 하고 한번 찍어봐야겠죠. 이거는 뭐 암호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 네, 힘들죠. 머신 선수가 잡아내면서 8대7 네. 이그니스 라운드 역전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전은 진짜 난타전의 연속이네요. 네, 서로 정말 펀치 주고받았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로는 CT에서 어떻게 막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이그니스에서 막아낼지 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베로 선수는 지금 20킬이네요 벌써. 네, 벌써. 네, XD 선수 15킬, 지금 라운드 내내 1킬 준수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후반전 빗솔 라운드 탱라인 밀어주는 플레이로 시작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탱라인을 좀 암호 있는 선수한테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본인이 그냥 사용하네요 사서. 자, 그리고 디코이를 4자루를 지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디코이로 낚시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 근데 코브라 선수 잘 끊어냈어요. 야드 쪽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A쪽에서 조금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총기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장거리에서 교전하는 건 좀 피해주는 편이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무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디코이 3개, 이 디코이 3개로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스모크 던질 준비하고 있는 메이븐 철문 쪽에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겠죠? 네, 사실 디코이는 A쪽인 거 알아요? A쪽 빼고 맞죠? 스모크 딱 들어왔고요. 들어왔고. 아, 그런데 잘 잡아냈어요. XD가 아까부터 좋은 킬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JDY 3킬로 정리 9대7.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렇게 스모크가 터지기 전에 본인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뭐 잡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 오프닝 킬까지 주고 저렇게 된 건 조금 UMP 다섯 자루네요. 네, UMP 다섯 자루. UMP 다섯 자루 얘기는 거의 뭐 포스바이를 해도 약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당연히 플랜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헬멧까지 산 포스바이를 한다면 그냥 정말 서로 한발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생각을. 이거 많이 전진이 네 이게 저번 경기에도 한번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리베라 선수 잘 끊어냈습니다. 이게 SMG의 화력 부족에서 그리고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 좋은데 JDY 사이트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고 플래시뱅 플래시. 이거 아무 플래시인지 적금 플래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래시뱅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네요. 자, 쇼타임 선수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마무리되면서 10대7. 네, 두 선수까지밖에 못 잡았습니다 지금. JDY 선수가 아까 전에 피스털 라운드도 그렇고 이번 안티에코에서도 그렇고 네. 사이트 안에서 버티면서 잡아내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러에서 러쉬를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이트 안에 있는 시티 선수가 우리 팀을 많이 잡지 않더라도 거기서 총소리가 나고 발소리가 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생존성을 좀 강화한 그런 플레이가 훨씬 더 아프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JDY 선수 라이프 업그레이드 했고요. 남의 선수들 UMP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이브는 거의 이제 피스톨로만 가이아를 하는 필세이브를 했고 에이메인도 또 쓰네요. 한번 걸린 플레이인데 그래서 이번엔 좀 이동을 해주죠. 에이메인 안쪽으로. 근데 이걸 나오네요. XD 선수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에이메인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먹혔죠. 그리고 미드 쪽 봐주고 있고요. 상대 위치가 거의 이제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지금 포지셔닝 해주고 있는데 TWG 한 명 잡아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글록으로 저걸 잡아냈나요? 지금 아마 P50으로 머리 맞추고 글록으로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이런 라운드에서는 끊으면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저렇게까지 방어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뭐 1대1로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도 잃지 않고 한 명을 잡았다 이거 자체가 큰 성과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븐이 지금 상대방도 백업이 빠를 거라 예상을 하고 B쪽에 어그로 끌어놓고 A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네. 좋은 그런 무브입니다. 네, 이거는 좋은 쪽에. 선택이고요. 이 한 명만, 트릭 한 명만 XD 한 명만 잡아주면 미드 어그로 끌어놨고 근데 XD 선수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뭐 그래도 일단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이 약간 아쉬웠네요. JDY 선수 끊어냈고 시코는 설치됐습니다. 머리를 하지만 안쪽에서 오고 있죠. 뒤쪽에서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브레키스 선수가 정리. 하지만 이 킬에 이은 설치면 메이븐 크루도 굉장한 성과예요. 사실은 2코 라운드였고 자금 확보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요. 5,000달러가 많죠. 네, 빵빵하죠 지금. 자, 라운드는 일단 4라운드 차이긴 합니다만 메이븐 크루 따라잡을 수 있는 기반을 얻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네, 물론 이그니스도 자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고요.
조금 뭐 돈이 좀 튀게 많은 선수들은 아마도 살았었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이 죽었던 라운드에 살았었기 때문에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잘 돼 있네요. 자, 양 팀 전부 다 오퍼 하나씩 뽑혀져 있고 전부 라이플 체제. 거의 바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아이템 활용도에서 승부가 갈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서로 아이템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로테이팅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드 쪽에서 일단 테러는 CT 아이템을 뽑아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아이템 백업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네. 플래시 활용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메이븐 크루. 근데 플래시에 이어서 그 다음 연계되는 동작이 나오지 않는 것은 조금... 오! 밟았어요, 이거! 프렉티 선수 한 명 끊어내면서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네, 저렇게 머리만 빼꼼 나오는 게 쏘기가 정말 힘든데 잘 써서 그리고 미드 쪽에서 이거 역부스팅 하려다가 일단 들켰네요. 잡히긴 했습니다만 리베라 선수 체력을 굉장히 많이 끊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승현 선수, 미드 쪽, 프랙티스 선수까지 정리하면서 미드 전진 나왔던 선수들 다 끊어냅니다. 이거는 타이밍이 안 좋죠. 네. 그리고 사이트 쪽 아이템 셋업하면서 들어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머신 선수가 뒤쪽에 있는데 뒤쪽에서 백업 못하게 아이템 던져주는데 그런데 코브라 선수와 JDY 선수 한 명씩 끊어내면서 2-3. 그리고 또 약간 좀 A 메인 뒤쪽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저기에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스팅을 올려서 뭐 하이웨이 쪽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였다면 좀 미리 선행이 돼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아이템 뺄... 이번에도! 이건 진짜 타이밍이에요, 이건 진짜 타이밍입니다. 10호 들어가고 있고요. JDY 선수, 눈을 멀었어요. 플래시 백업이 좋았는데 같이 눈을 멀었어요. 그리고 쇼탱탱 한 명 잡고 하지만 JDY가 마무리. 지금 JDY 선수가 사이트 쪽에서 운도 운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에임 집중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거의 지방령이죠 지금. 벗어나지 않고 아주 테러가 진입할 수 없도록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생존성이 강조된 플레이를 해주는 편이 테러 입장에서 더 까다로운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도는 선수들에 대한 커버가 또 잘 되고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그니스가 그만큼 JDY 선수를 믿는다는 거겠죠. 또 아군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플레이니까요, 그런 것들. 메이븐 이번에는 네, 포스바이 아이템 셋업을 하나요? 뭔가 준비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타이밍이 조금 늦어서 벌써 미드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미드 메인까지. 아마 B 쪽 아이템 셋업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시포너의 B 메인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드 쪽에 2명, B 쪽에 3명. 지금 메이븐 선수들은 계속해서 방어구보다는 아이템에 치중한 이코 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저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더 저렴하긴 합니다. 물론 같은 이코를 가져가더라도 방어구까지 사는 것보다는 아이템을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긴 한데 네, 빠르게 들어가죠. 네, 이거는 지금 체크 쪽에 아이템 잘 들어갔어요. 체크 쪽에 아이템 잘 들어갔어요. 네. 1대1 교환이면 이득이죠. 자, 그럼 멋있는 떠나야 돼요. 가식 선수 너무 잘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승현 선수 이득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러면 함부로 지나갈 생각이 안 들죠. 네, 10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샌드백 쪽 못 끊어내는 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상대 위치 다 봤고요. 이렇게 되면 네. 포지션 잡고 10호 설치까지 가능하죠. 노아머라는 게 변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도 나도 한 방이에요, 서로. JDY 선수가 플래시 두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 백업 두 개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네. 밀 준비하나요? 자, 반대로 플래시. 들고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좋았고요. 선수! 한 명 더는 못 잡았어요, 근데. 자, JDY 선수 1대1에서 네, 자, 해체. 설치가 예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저렇게 JDY 선수 잡아냈고 이거 해체 시간 되나요? 해체 시간 되나요? 이게 지금 딱 걸쳐있는 것 같거든요? 해체 시간이 이거 되네요! 되네요. 이거 지금 약간 실체인 것 같은데요. B메인 설치를 해놨거든요. B메인 설치를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설치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B메인 쪽에서 신경만 살짝 긁어줘도 충분히 이제 해체가 불가능한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대로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땐 약간 실책인 것 같네요. 콜이 안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콜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근데 저렇게 굳이 체커 쪽에서 나올 것 같았으면 제너레이터 쪽으로 살짝 돌아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깔짝깔짝거리는 플레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정면 승부를 걸면서 체력 브리핑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체력 브리핑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고 네, 리베라 선수 일단 철문 쪽 들어가고 있고 메이븐 크루 지금 6라운드 차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줬어요. 후반 네. 지금 8라운드도 못
못 따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았네요. 지금은 플래시가 굉장히 잘 들어갔죠. 지금 뭐 체력 브리핑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신경 더 이상 쓰면 안 되겠죠. 매번 그러는. 아 근데 미드 스모크가 약간 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네. 이거 점수가 될 수 있죠. 점수가 되죠. 잘 끊어냈습니다. 투어퍼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 메이븐 크루는 에이메인 쪽에서 오. 와. 약간 지금 양팀 테러 선수들이 전부 다 본인이 뭔가 들어가가지고 영역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는데 아이템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 않게 조금 미스가 나서 들어가게 되면 저 한 끗 차이가 킬 하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아군이랑 행동을 같이 해주는 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데. 와 여기서 지금 B메인 지금 투지 선수가 들어오다 끊겼죠. 네. 미드 쪽. 미드 쪽. 자, 리베라 어그로 끌어놨죠. 네. 이건 미드 쪽에서 어그로를 끌어놨기 때문에 나간 거고요. 코드에 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리베라 선수. 2대 3.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리베라 선수가 네, 어떻게 리베라 흔드는지에 선수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CT 입장에서도 리베라 선수를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중요했는데 네, 포지션을 옮기네요. 위험했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네, 완전 양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았어요. 잘 살아냈습니다. 자, 깨자마자 바로 들어가야죠. 라이플 주었고요. 네. 들어오는데 머신 선수가 이건 잘 버티는 거예요. 오, 오! 그래도 리베라 선수가 아까부터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네요. 10호 설치 가능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상황 왔죠? 2대2. 네. 2대2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콜 미스 같은 게 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투어퍼기 때문에 이게 라이플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리베라 위치 들켰죠? 리베라 선수 지금 원탭 볼 필요 없죠? 볼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위치 옮기다가 지금 이건 XG 선수가 너무 잘 잡으러 갔네요. 10호 해체 시간 충분하죠? 네, 물론 웨이븐 크루는 계속 연패 중이고 지금 10호를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총은 나올 겁니다. 총은 나오겠지만 글쎄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테러와 시티가 2대2로 서로 남았으면 사실은 테러가 지키는 형국이 된 거거든요. 네. 핏사이트에서 테러가 수비를 하고 시티가 리테이크를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테러가 딱히 불리할 게 없습니다. 지금 몸을 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설치가 되고 나서 불리할 게 없는 싸움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라운드를 내주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그니스 KR도 계속해서 데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네. 스카웃에 아, 스카웃. 스카웃 진짜 좋아하네요. 스카웃에 UMP 구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븐 크루는 아까 전에 4,200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풀바이 해준 상황입니다. 네. 자, 어? 아, 이거는 네, CT가 먼저 봐요, 저 포지션은. 네. 저게 억각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각이었고 스카웃이어서 망정이었지 AWP였으면 벌써 죽었죠, 사실은. 끊길 수 있는 포지션은 최대한 지향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메이븐 크루는 데미지 많이 받은 상황이고 뒤쪽으로 네. 빠진 투지 선수 그리고 B메인, A메인 스모그가 약간 좀 애매하게 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약간... 아 그래도 JDY 선수가 끊어내네요. 지금 어디서 끊... 아 B쪽에서 끊은 것 같은데 아, 이게 큰 그림이었네요. 네. 저희가 못 본 큰 그림 큰 그림이었네요. 아, A쪽에서 끊었군요 지금. 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보면 테러 쪽에서는 저게 저 지역이 약간 높기 때문에 머리 앞에 바로 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본인도 네. 플래시를 맞긴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플래시였습니다. 타러 돌아갔죠 결국엔. 그리고 처음 쪽에 있는 거 봤어요. 어 JDY고요. 오 리베라 지금 이거 월샷이거든요 심지어. 네. 자 승현 선수 잡으면 들어간다. 사이트 한쪽을 잘 끊어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잘 끊었네요. 백업은 빨랐습니다만 사이트 한쪽에서 좋은 집중력의 샷을 보여주면서 메이븐 크루 한 라운드 가져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네. 메이븐 크루가 방금은 훨씬 더 쫀쫀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서로 간에 거리 격차가 딱 줄어있는 상황에서 너 볼 땐 네가 보고 나 볼 땐 내가 보고 하는 플레이가 잘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플레이를 해야 좀 더 희망이 보이겠죠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이그니스 KR이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서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스바이를 하자마자 이제 돈이 이제 100달러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번 라운드 지면 다음 라운드까지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븐 크루가 4라운드 차이까지 좁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라운드 차이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 선수들 잘 봤죠. 네. 리베라 선수 한 명 끊어냈습니다. 이제 방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포스바이 했다는 걸 이제 정보로 넘겨주겠죠. 그리고 지금 미드 쪽 부스팅하고 있나요? 아 부스팅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네 JDY 선수 네 맞네요. 프랙티스 선수가 네, 부스팅해주고 있고 철문 쪽에 한 명 더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철문에 한 명 잡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거 조심해야 돼요. 네. 아 MBK인가요? 아 뷰식스 오 이거 철문에 숨어있었군요. 아 저게 저, 아, 이 왼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옵저빙에서 네, 보이는 자리에 숨어있으면 저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승현 선수 들어오면서 잘 끊어냈고 마지막 선수 위치 발견했습니다. 승현 선수 네, 저기를 잘 체킹을 안 하게 되는 자리인데 아 그래도 뭐 1,500달러면 2등이죠. 네 1,500달러 1킬에 1,500달러면 정말 큰 이득 본 거죠. 혼자 3,400달러예요.
권총이 세 자루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면 다음 라운드 뭐 AWP를 뽑아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마도. 근데 본인을 위해서 씁니다. 네. 일단 아까부터 저 선수가 본인을 위한 약간 좀 네. 바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자, 투어퍼 메이브는 일단 전반적으로 준비를 한 게 공격이든 방어든 투어퍼인 것 같아요. 네, 저게 커넥터 월샷이거든요. 네. 때리고 있는데 이건 히스에서는 커넥터에는 아예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미쪽 3명 이거 셋업 플레이를 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움이 길어지면 그렇죠. 만약에 CT가 같이 나와버리면 이러면 이 투지 네, 선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우 지금 굉장히 지금 체력 많이 가졌어요. 투지 백업을 선수. 부르는 편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은. 오 머리 맞았고요. 이거 백업 네 백업 불러야죠. 네 지금 오고 있죠.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이쪽에서 봤습니다. 저렇게 어깨 피킹에 굳이 말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근데 오퍼가 와가지고 네. 잘못하면 피나요? 네, 큰일 납니다. 저거 한번 저기서 총 2억에 떨어뜨리고 게임 비빌 2시를 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투지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잡아내네요. 일단 네, 투지가 대단하네요. 정말 좋아하시는 단어죠. 투지 네. 투지, 패기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XD 선수 아머 있는 선수인데 잡혔고 리베라 선수 아까부터 리베라 선수가 침착하게 잘 쏘고 있네요. 그리고 체력 관리도 잘 됐죠. 네. 뒤쪽에서 오는 선수 잡아내면서 투지 선수가 마무리 짓습니다. 10대 14. 특히 리베라 선수는 방금 전에 이제 블루도어 쪽에서 깜짝 킬을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교훈을 얻었겠죠. 좀 더 꼼꼼하게 지금, 봐야 된다는. 지금 31킬인가요? 네, 와, 31킬입니다. 혼자서 30킬이 넘었습니다, 지금. 네. 30클럽에 드디어 입성을 했고요. 이러면 이제 팀원들 보고 이제 버스 꽉 잡아라고 네, 얘기할. 안전벨트 꽉 매라고 해야겠죠, 이제. 네, 그런 이제 권리가 주어집니다. 지금 그리고 좀 불안한 게 쇼타임 선수와 리베라 선수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다 오버댓이에요. 약간 좀 손이 안 풀린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 그 말씀 드리자마자 가식 선수는 계속해서 한 번씩 빵빵 터뜨리네요. 네. 저런 오프닝 킬이 AWP를 들고 한 번 내주는 순간 같은 편의 사기가 확 올라가고 CT 막는 쪽에서는 사실 인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러면 이제 CT 쪽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오죠. 네, 좋은 얘기 안 나오죠. 특히나 한 번씩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너 왜 죽었어? 그냥 AWP가 나 쐈어. 이러면 이제 근데 JDI 선수 지금 활력이 체력이 저렇게까지 스모그가, 스모그가 없어서 불을 못 갔네요. 자, 코브라 네. 선수가 그래도 일단 한 명 끊어내면서 시작을 하고 일단 체력 적은 선수가 할 거 다 했어요. JDY 아까부터 정말 저 10호존에 정령이 되는데 10호존 왕자입니다. 왕자 JDY 선수 지금 적은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거기다 XD 선수 뒤쪽에서 백업 붙여 자, 승현 네.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1대2 크러치성 10호 가지고 있고요. 2대1인데 주도권은 승현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이상하니까요. 그리고 양박성이 잘 맞네요. 매치 포인트 세트 포인트 이그니스가 가져옵니다. 10대15 네. 맵크로는 그래도 자금 관리가 잘 돼 있고요. 이번 라운드를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앞으로 또 향후 두 라운드 정도는 다시 메이븐 크루가 가져와서 15대13까지 갈 수 있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잘 봐야 돼요. 소우퍼를 계속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약간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준비한 게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캐시에 대해서 네. 오퍼로서 뒤쪽에서 이제 잡아내면서 본인들이 이제 끊어내면서 인원수 이득을 통한 운영으로 기본적인 운영으로 가져가겠다는 네.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일단 첫 오퍼한테 끊겼고 이거 조금만 먼저 보인다고 말씀드려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각을 잘 재야 돼요. 저게 사실 엇갈리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이그니스 선수들이 지금 안심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내주면 이거 인원수가 2대5라서 거의 끝나기 직전인 것 같은데 2대5에 쇼타임 선수는 체력이 3이거든요. 두 선수 합쳐서 체력이 100입니다. 거기다가 승현 선수가 이걸 끊었다고 해도 미드 먹혔죠. 이치 들켰죠. 체력도 없습니다. 이그니스 KR 16대10으로 첫 번째 세트 가져옵니다.